필립이 뭐 어? 애가 어려서 뭐 자기랑 안 맞는다는 거. 나는 오빠 같이처럼 든든한 사람이 좋다는 거. 그만 그만하세요. 네. 소감이 어때요? 우리보다 더 재밌는데? 그죠? 내가 볼 땐 제 요즘 행사가 없어. 무대 서고 싶어 하고 지금 일부러 지돈 들여서 만든 거야. 나는 김정은 아티스트네요. 무대를 못 쓰니까. 너무 멋있어요 형님. 안녕하세요, 저는 미나입니다. 초대돼서 너무 기쁘고 지금 오늘 팬미팅하러 우리가 온 건지 생일파티 온 건지 잠깐 아까. 아, 안녕하세요. 가수 류필입니다. 남편 류필입니다. 잘생겼다!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생일에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고 형님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너무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
진영이 형님 괴롭히 엄청 비쌌죠? 야, 너 은근히 여기서 그냥 코스터만큼 노래 시킨다. 내가 키로 아까 노래 하니까 춤 춰주고요. 춤 시켰으면 올 거예요? 아니. 진영이 형 준비됐습니까? 그만하세요. 네. 나갖고 맥주 먹었다? 맥주 한 마셔서 취하는 거 아시죠? 규정했어 맥주 먹고 규정 부렸어요? 어, 필립이 뭐 어? 애가 어려서 어, 자기랑 안 맞는다는 둥 나는 오빠같이럼 든든한 사람이 좋다는 둥 막 그래갖고 내가 어거지로 보냈어 집에 네. 그러고선 딱 내가 딱 벤치 놓으니까 너한테 전화하더라 영상통화 너 그때 했었잖아 밤에 네 그게 그 다음이야 너 절대 믿지 마 미나 오빠 프로젝트 하신다고요? 5월 며칠? 11일 11일? 30일이면 올라갈게요 파이팅 성공무사 아니 이 겨울에 설빙을 웬 말이야? 손님이 팥빙수 사준다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 맛있어 야 만나. 니네 데이트하는 거 다 오빠 덕이야 야 커피 마시고 가자 안 했으면 니네 그쵸 그쵸 어, 오늘 홍대에서 무슨 데이트를 해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오빠랑 어, 나 집에 최대한 늦게 가면 우리 와이프는 딱 해 뜨면 전화 와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는 외박이 아니야 해 뜨면 외박이야 그러면 해 딱 뜨잖아 그럼 전화 와서 도대체 정신 있는 거야 참 가끔은 그래서 정신병원 간 거야. 오빠는 서로 휴대폰 같이 이렇게 공유해? 우리 와이프는 휴대폰이 잠금돼 있어. 내가 못 열어. 진짜? 어. 근데 나는 오빠는? 나는 그냥 열려. 우리 둘 다 공유하는데 그쵸? 뭐. 우리 얘가 싫어할 수도 있어 미나야. 먼저 제 걸 봤어요. 아, 그래? 일어났어. 먼저 제 걸. 사람을 안 만나면 되더라고요. 맞아. 맞아 인맥을 다 떨쳐버리면 외톨이가 됐어 김칠성 아저씨 이러면 여자가 빠질 수도 있어 콘서트 한다면서요 3월 1일 3.1절 강금 콘서트 대한민국 만세 왜냐면 나를 3.1절에 내 음악을 사랑해주는 분들은 내 음악에 사로잡힌 죄수고 나는 그들을 케어해주는 복발하지 않은 판사야 그게 3월 1일 날 일상에 갇힌
나의 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3.1절 특사로 내보내드리는 거지. 어디서예요? 일지 아트홀. 일단 들어오면 못 나가. 콘서트장 들어오면 춤도 춰요 오빠? 춤은 옛날 거 좀 추지. 요즘 건 안 추고. 요즘 건 안 춰. 많이 팔렸어요? 반 넘게 나갔는데 아직 오케이. 부족해. 옛날에 야 옛날에 2시간이면 매진됐는데. 그때랑 다르잖아요. 어떻게 하지? 생활이 어쩔 수 없어요. 알겠어.